진소미, 이명우, 용탁, 이찬원 모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 분의 팬들 또 밖에 많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들린다, 들린다. 자, 여러분, 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뭐, 뒤에서 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뒤에서 밀고 뭐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예, 예, 좀 서로 이렇게 좀 저 조심, 거리두기 조금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누가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뽑았기 때문에 가끔 반말이 좀 나오면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분은 점수를 많이 줬어요. 예, 진짜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자, 먼저 각자 저희가 한 시간짜리 프로기 때문에 예,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멘트도 경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라디오 처음이시죠? 네. 어때요? 와보니까 어때요? KBS 쿨 FM 깔끔하죠? 네, 저는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영탁 씨. 예, 예. 영탁 씨는 제가 키워 때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아, 별로 안 키워주셨어요. 너 변했다. 변했네. 예, 좋습니다. 이 말씀 하시죠. 아예 오랜만에 왔더니 너무너무 좋고 또 이렇게 동생들하고 예, 또 형님하고 예. 이렇게 함께 하니까 진짜 네. 좋네요. 얼마 전에 한번 나오셔서 라이브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또 좋은 기운을 받으셨던 네.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이명우. 진짜 네. 이름이 영웅이야. 와, 네. 히어로.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예. 라디오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 서울 긴장이 되는데 오늘 재밌게 좀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멘트가, 아, 서울에서는 라디오 처음 해. 약간 좀 그 톤이, 끼가 좀 쪼가 있네. 아, 그런가요? 방송을 많이 했네, 라디오를. 지방에서.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 많이 했죠? 네, 지방은 좀 많이 돌아왔어요. 라디오가 처음이 아니네. 네. 자, 반면에 우리 천웅군은 진짜 처음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예. 라디오 자체가 일생에 처음이고요. 아. 그리고 KBS 올 방문이 12년 만입니다. KBS 홀이 아니고. KBS. 아, KBS. 아, 죄송합니다. 본관을. 진짜. 순수해. 네, 완전 착해요. 라디오 와보니까 라디오 어때요? 너무 신기하고요. 예, 지금 예. 박용 선배님이랑 네. 또 우리 편한 형님들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예, 예. 되게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저 영웅 씨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기분이 네. 어떻습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죠. 얼마큼 좋아. 진짜 어? 제 인생에는 이런 거는 남일이라고 예. 생각했는데 예, 예. 저한테 왔다는 게 지금 믿기지가 않고 예, 그래요?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마지막에 좀 기대했잖아. 솔직히 얘기해봐. 얘기 못해도 형한테만 얘기해. 형한테만. 아니 뭐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영탁이 형이 될 거라고 예, 예. 생각을 했어가지고 조금 이랬잖아, 용이에. 조금 했었어요.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어떻게 기대를 안 하겠어요. 아니, 기대 안 할 수가 예. 없죠. 정말. 영웅 씨, 뭐 워낙 저도 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네. 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TV에. 심사위원이지만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알죠? 네. 예, 예. 그랬고 저는 영웅 씨 너무 잘했다 생각하고요. 아우. 영탁의 막걸리 한 잔은 네네. 아, 막걸리 한 잔은 그냥 그 전설의 노래예요. 아, 정말 너무 잘했어요. 전설의 시작. 자, 막걸리 진짜. 때문에 영탁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 요 제가 영탁 씨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로. 너무 잘 불렀어. 네. 아무래도 지금 아버지께서 예. 아프세요. 아, 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 괜찮으셔? 예, 진짜 내경색으로. 아이고, 예, 야, 야. 몸을 못 쓰시고. 그러면 영탁이 이렇게 기쁜 모습을 아버지 모르시나요? 알고 계시죠? 알긴 아세요? 예, 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이제 막걸리를 자주 마셨었는데, 이제 예, 예. 못 마시는 그 마음을 좀 담아봤는데. 예, 우리 저 아버지 예. 좀 하루라도 좀 더 좋아하시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 네. 운명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영부가셔야 돼. 영탁이가 막걸리 공장 차려요 진짜. 하나 인수할 수 있어. 예. 반면에 우리 또 천웅군은 네. 예. 좀 방송과도 생소하고 네. 노래 자체가 너무 레추럴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이제 기교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워낙 그냥 노래는 그냥 맛있게 하는데 천웅군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일단 예. 너무 진짜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다 보면서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예. 가끔 제가 예. 제 중간 집계 때 또 1등을 했다가 3등을 해서 예. 가끔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위로를? 네, 저는 전혀 이게 미라는 자리가 위로받을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그렇죠. 영광스럽고 아유, 행복합니다. 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좋아서. 그럼요. 너무 행복해요. 꿈에도 막 나오고요. 요즘 되게 들떠있어요. 그래요?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 저 오랜만에 봤는데 애가 좀 상기돼 있네. 떠있네, 떠있어. 제가 좀 가끔 타기 형한테 조금 기어오르고. 아이고. 그렇죠. 우리가 한 3-4개월 정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죠. 아, 네. 말도 못해요. 잠도 거의 못 자고. 근데 또 나름 또 그 준비하는 기간들이 예. 살면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그렇지, 일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예, 맞아요, 맞아요. 즐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또 추억이, 네. 예, 나중에는 진짜 그 추억 때문에 또 웃으면서 또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비록 뭐 수상은 못했지만 함께했던 분들이 다 기억에 남을 거고.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분들과의 인연, 결국은 어디 가서 다 만나게 되니까. 맞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또 더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네.